자, 이제 데이 3. 세 번째 날의 글쓴이의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starting to feel better about not having a smartphone until I got lost earlier today.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진짜 실감이 되죠? I was studying. 난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 뭐 하는 걸요? To feel better. 기분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 뭐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아지고 있었냐면요. About 뒤에 명사가 좀 기네요. About not having a smartphone.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죠?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Until, 뭐뭐 할 때까지. Until I got lost. 자,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lost가 뭐예요? 길잃은 이란 뜻이죠. 길잃은.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그 길을 잃게 되기 전까지는 기분이 좋았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글쓴이의 심정. 나는 길을 잃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참담한 심정이죠. I made plans. 자, 길을 잃었다가 지금 과거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I had made라고 해서 여러분, had made가 뭐죠? had PP죠? 이거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죠? 이 과거 완료 왜 쓰나요? 대, 과, 거. 이거죠. 지금 글쓴이가 길을 잃은 건 과거입니다. 그러면은 made plans, 계획을 만든 건요? 더 이전의 대과거란 얘기죠. 그래서 친구랑 약속을 잡았었다 이거예요. 길 잃기 전에. 자, 뭐 하고자 하는 약속인지 약속을 꾸며주고 있죠. meet, 만나자는 약속이었어요. a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요. 자, 근데 이 레스토랑은요. I had never been to. 자, had never been to. 어디 어디? 가본 적 있단데요. never가 붙었으니까 가본 적 없다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그죠? 계속해서 그 대과거 시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본 적 없었던. 언제? 이전에. before. 이전에 가본 적 없었던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친구와 약속을 잡았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 앞에 상황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She had given me directions. had 계속해서 그 길을 잃기 이전의 과거인 거죠. 그녀가 내게 줬었지. had PP 나에게 뭐를 지시 사항을 또는 뭐 여기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방향. 자, 뭐에 대한 방향이냐면요. 수식도 해주죠. 맨날 영어는 수식의 천지야. 자, 뭐에 대한 방향이냐면 전치사구가 되게 길어요. How to get there? 그곳에 get 도착하다란 뜻이 있죠? 도착하는 뭐, 방법에 대한 그런 방향을 내게 줬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본 적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나는 또 바보같이 I could not find it. Couldn't find it.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뭔가요? 네. 그죠? 그것은 레스토랑 아닐까요? 어디 있나요? 방향을 잘못 갔어, 얘들아. 자, 다 지우고. 다 지우고, 그 이시 가리키는 것은 지금, 네, 레스토랑이죠. 가본 적 없는 거기를 내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분이 지금 어떤가 보세요. I felt frustrated and powerless because I couldn't locate it on a map on my smartphone. 자, 이렇게 우리 그 육과에선 기분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어떤 느낌이죠? Frustrated. 발음하다가 지금 좌절감 느끼셨죠? 네, 좌절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powerless. 네, 어떤 거죠? 무기력함까지 느꼈습니다. 무기력한 또 뭐라 했죠? 좌절당한 이런 그런 기분, 좌절감을 맛봤어요. 자, 왜인가요? 저 일단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무기력한 것까지는 왜 그럴까요? 저 왜냐하면 내가 I couldn't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locate it 그것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이거죠. 위치를 찾아내다 locate. 자, on a map 그 지도에서요. 근데 이 지도는 어디 있었어요? 내 스마트폰 위에 있는 지도. 즉 스마트폰이 지금 수중에 없죠. 그러니까 못 찾죠. 그러니까 아휴 진짜 못 찾겠네 하면서 무기력해진 거예요. 더군다나 뒤에
설상가상, 설사가 또, 그죠? 첩첩산중, 아이쿨은 이분, 나는 심지어 쿠든트콜, 전화도 못했어요, 친구한테. 당연한 얘기죠. 저 왜요? 이유는요? 목적? To tell her, 그녀에게 말하기 위해 전화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를 말해야 될지 tell의 목적어가 되게 길게 나왔죠. I was lost. 나뭐 했어? 나 길을 잃었어. And I was going to be late. 나뭐할 거야? 늦을 거야. 라는 것을, 자, 목적어를 이끄는 대시죠. 그거를 그녀에게 말하려고, 말하기 위해. 자, 이거 부사로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자, 뭐 하기 위해.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기 위해서, 자, 동사 꾸며주는 거죠. 내 친구한테 전화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기분이 아주 frustrated 했겠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갔더니, I had to find out how to get there myself. I had to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Have to의 과거입니다. 해야 했다 이거죠. 나는 찾아내야 했다. 찾아내다 당연히 목적어 나와야 되죠. 무슨 얘기예요? 뭐뭐를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법을 찾아내야 됐다 이거죠. How to get there. 아까 게시 뭐였죠? 도착하다. Arrive at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근데 다른 사람 뭐 스마트폰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나는 그곳을 도착할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물어봤죠. A few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사람들 또 수식 받고 있죠. 뭐 하는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 Passing by. 지나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자, and finally. 마침내. 자, 동사가 두 개네요. 발견했다 이겁니다. 자, 뭐를요? 레스토랑을 발견했죠. 자, 결국 찾아내니까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 신체적으로는 really tired, 피곤했지만요. But I was also proud of myself. 자, 지금 글 쓰니까 참 다행이도요. 기분이, 네, 자랑스러워요. 자, 지금 흡족하게 끝났다. 아주 satisfied 했다. 만족스러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데이 3였습니다.